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 영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 단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총 17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동이 한 세대가 모두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동당 대지 면적이 무려 66평이나 되는 현장이고요. 주차 공간은 보시다시피 벙커형으로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주차 가능한데요. 원래 한 칸이 그려져 있는데 두 대가 들어가요. 두 대 가능한 현장이고 그런가요? 지금 이렇게 전기차 충전기를 지금 설치를 해놓으셨는데요. 네. 전기차 하시는 분들은 자리 전쟁하실 필요 없이 우리 집 충전기, 집밥을 먹일 수가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예요. 풍동역이 도보로 2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솜초등학교가 도보 10분, 풍동중학교가 도보 15분, 풍동고등학교도 도보 10분이기 때문에 15분 거리에 초중고가 다 위치한 현장이고요. 또한 달맞이 공원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공원이에요. 가족들이랑 밥 먹고 산책 가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대학병원이 걸어서 10분 거리, 즉 차로 오면 2,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모를 응급한 상황에도 굉장히 안전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이 너무 으리으리하고 멋진데요.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해요. 8억 초반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는 지하 1층 벙커 공간이고요. 그리고 지상 1층, 2층, 3층까지 주거 공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3층엔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요.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개별 창고가 또 마련이 되어 있어요. 개별 창고, 뭐 사이즈가 크지는 않아도 유용하죠? 그럼요. 자, 위로 올라가는 건가요? 네, 그럼 내부 한번 보러 올라가 보실게요. 어디로 가죠? 계단이 있습니다. 오. 계단도 또 높지 않아서 딱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자, 계단을 올라오면 바로 현관문이 있고요. 이렇게 전실이 있습니다. 전실이 기역자 공간으로 신발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넉넉하게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래쪽에 띄움 시공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자동문으로 주문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자동이 아니게 수동으로 바꿔 놓으셔도 무방합니다. 아, 이 자동문인가요? 네, 애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 또 정신없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일괄 소등 버튼은 들어오자마자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네. 바로 앞에 손을 씻을 수 있게 화장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메인 욕실? 아,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냥 손 씻는 욕실입니다. 아, 그러네요. 욕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들어올 때 손 씻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손님용으로 해도 되겠다. 그쵸. 거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뷰가. 야, 거실이 뷰가 오솔길 뷰예요. 야. 여기 바닥에 이렇게 오솔길 산책로가 너무 예쁘게 보이는 뷰고요. 아, 여기가 공원 붙어 있어서 그런가요? 네, 맞아요. 달맞이 공원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진짜 미쳤네요. 그리고 거실이 폭이 굉장히 넓어요. 넓어서 거의 한 7m 정도. 네, 7m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구도를 지금 소파를 여기다 두고 TV를 이쪽에 두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여기 예뻐서. 중간에다가 TV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 소파를 가운데다 두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여기다가 이제 서재 책상 예쁜 거 두고 노트북 같은 거. 맞아요. 분리해놔요. 놓고 하면은 왜냐면 여기 또 창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을 바라보게끔 또 책상을 두면 약간 힐링되는 재택 공간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진짜.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이랑 전열 교환기 옵션 들어가 있고요. 네. 이쪽에 이제 장이 또 마련이 되어 있는데. 네. 요거는 쓰셔도 되고요. 원치 않으시면 빼셔도 돼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 장을 또 갖고 다니시는 또 비싼 거 있으신 분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너무 예쁘죠. 네. 저는 지금 눈이 돌아갔어요. 지금 일단은 여기에 전등, 제가 집에 너무 취해서 전등을. 네. 설명을 누락했습니다. 네. 위에 지금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메인 전등 없이 깔끔하게 매립등으로만 예쁘게 지금 등이 와 있고요. 네. 아래쪽에 지금 타일이 약간 고급스러운 타일로 포세린 타일 같은데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에 줄눈 시공은 또 해드려야죠. 네, 그럼요. 깔끔하게. 주방인가요? 주방이고요. 주방은 지금 기역자로 아주 넓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 아일랜드 식탁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 지금 다 수납 공간인데, 와, 이쪽에 싱크볼 굉장히 넓고요. 와. 3구 인덕션이랑 하이라이트 같이 쓸 수 있는 3구 쿡탑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냉장고 자리,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양문형으로 네. 두시고 하나는 저 베란다에다가 그런가요? 두셔도 그만큼 넓은가요? 충분할 것 같아요. 베란다도 보여드릴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시면 안쪽에 이제 수납 공간들이 굉장히 넉넉한데요. 네. 이쪽에 삼성 비스포크 식기 세척기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광파 오븐까지 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와인 냉장고도 있던데. 저거는 옵션은 아니고요. DP용이에요. 아, 아쉽네요. 와인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니, 맥주나 소주 넣어도 되니까. 여기 보시면 냉장고 옵션입니다. 아, 이거, 아. 여기에 중문 또 마련되어 있어요. 중문이 또 예쁜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네. 느낌을 주고 있고요. 네. 여기 냉장고가 또 있네요. 터치요, 터치. 응, 터치로 해가지고. 김치냉장고. 지금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이렇게 세 개의 옵션인 것 같아요. 와, 근데 뒤에 배경을 보니까 너무 이뻐, 지금. 아, 저게. 반지뷰가. 대박이에요, 진짜. 야. 그 TV에 나오는 부잣집, 그런데. 아, 펜트하우스. 여기에 지금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네.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월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그 용도로 딱 알맞네요. 그쵸? 주방 다용도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1층은? 자, 그럼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쪽에 불이 또 있어서 네. 계단을 불 켰다 껐다가 하실 수도 있어요. 네, 1층 올라가 볼게요. 네. 여기에 지금 와, 이거 너무 예쁜데요? 야. 1층, 2층, 3층, 4층에 뭐가 있는지 여기 4층 루프탑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여기는 2층 공간이고요. 2층 공간에 여기 또 수전이 있어가지고 간혹 가다가 2층에도 세탁기를 두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네. 여기 세탁 넣을 수 있는 공간과 수전까지 지금 다 빼놨어요. 나쁘지 않은데? 원치 않으시면 마감 공사 해주신다고 합니다. 요즘은 워시타워가 너무 이쁘게 나와서 그쵸? 네, 외부에 나와 있어도 이뻐요. 그리고 여기 이런 집은 다 가족이 많이 살기 때문에 네. 1층에 세탁기, 2층에 세탁기 다 있는 곳도 있어요. 좋다. 자, 그리고 이곳은 안방 공간인데요. 안방에 뷰 한번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야, 눈을 떴는데 이 나무들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 힐링, 펜션에 온 느낌. 그렇다고 여기가 시골도 아니야. 그쵸. 도심이야. 너무 멋있어. 거두나무 아닌데? 진짜 너무 좋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네. 또 공간이 팬트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약간 이거 좀 그런데 이거 무슨 애기들 골방에 가서 놓고 공부하는 약간 반성의 시간 느낌의 방으로 꾸며놨네요. 그래서 여기 시스템장으로 꾸며주신대요. 너무 괜찮겠네요. 시스템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도 여기가 이건 창문 이거 열리는 창문은 아닌데 네. 약간 좀 안방 화장실인데요. 네. 안방 화장실 샤워 부스가 지금 완벽 차단이 되고요. 또 까만 색깔로 검정 색깔로 지금 라인이 되어 있어서 포인트가 너무 예쁘네요. 왜 여기는 타일도 고급스러워 보이죠? 그렇죠. 고급스러워 비싼 거예요. 같은 비슷한 가격일 것 같은데 또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야, 젠다이 선반이랑 거울장에도 지금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스티커는 작업한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걸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비데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끝이 아니죠? 안방에 테라스 공간이 살짝 있습니다. 이야, 남자들의 로망. 담배는 피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는 안방의 테라스 공간인데요. 네. 여기 부부가 그냥 자기 전에 여기서 뭐 이제 와인 한 잔, 커피 한 잔. 진짜 이런 거 아침에도 일어나서 약간 해보면서 커피 한 잔 하셔도 너무 좋다, 진짜. 분위기가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여기 차도가 있긴 한데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도 아니에요. 어차피 또. 나무가 보이잖아요. 야, 너무 좋다. 완전 진짜. 힐링 스팟이네요. 자, 그리고 안방 바로 맞은편에 작은 방 두 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이쪽 방 먼저 보시기 전에 여기 또 수납 공간이 하나 또 마련되어 있네요. 깨알. 그리고 여기는 너무 예쁘게 꾸며놨는데 자녀방으로 진짜 예쁘게 꾸며놨네요. 네. 이거는 옵션 아닙니다. 네, DP예요, DP. 아기가 없는 집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없이 그냥 통째로 방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보면 사이즈가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고 한 11잔은 나와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들어가 볼 수 있어요. 뭐 있나요? 붙박이장이 들어가요. 오! 개꿀! 개꿀 딱! 이쪽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야. 장이 또 코트를 걸 수 있는 긴 장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센스 있지. 약간 이불이랑 이제 좀 패딩, 롱파카 이런 거 넣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층고가 왜 이렇게 높죠?
여기가 지금 단독주택이잖아요. 와, 친구 보소. 여기, 세 번째 방인가요? 세 번째 방인데 옆에보다 사이즈가 살짝은 작긴 한데 네. 서재로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사이즈예요. 그렇죠. 야, 여기는 단지 뷰가 보이는데요. 단지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단지 너무 고급스럽죠. 단지가 여기가 다 단독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총 17동 다 단독 밑에 세대입니다. 밑에 보니까 포르쉐 뭐 이건 장난 아니더라고요. 자, 여기는 2층에 세 번째 화장실 공간이고요. 2층에 네. 공용 화장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좋네요. 욕조가 있습니다. 야, 여기 화장실이 3개씩이나 있네요. 욕조가 있고 지금 젠다이 선반도 굉장히 넉넉하고요. 네. 이쪽에 수전도 지금 너무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비싼 걸로 좋은 걸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거울장도 지금 완벽하게 마감되어 있고요. 네. 또 이거 휴지거리에 빌트인 스마트폰 거치대. 아, 이거 필수죠. 없으면 변기에 핸드폰이 빠집니다. 네. 아니면 깨트리던가. 네. 3층 공간 보여드리러 갈게요. 네. 자, 이곳은 3층 다락 공간입니다. 다락 공간에 머리가 닿지 않아요. 와, 엄청 크다. 합법 복층이고요. 네. 와, 여기에 진짜 꾸며놓은 게 너무 아기자기한데 에어컨도 달려있어요. 맞아요. 여기에 침실로 이렇게 꾸미셔도 되고요. 좀 네. 프라이빗한 거 좋아하시는 가족 구성원분. 그리고 뭐 아니면은 이제 1층 세대는 1층은 부모님의 거실 공간, 3층은 자녀들의 거실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 너무 좋다 진짜. 이 거울이나 이런 TV는 옵션은 아니고요. 네. 원하시는 대로 꾸미실 수 있어요. DP용입니다. 네, 맞아요. 와, 사이즈 너무 좋은데요? 엄청 큽니다. 이게 화면보다도 더 커요. 거의 원룸보다 훨씬 커요. 원룸이요? 투룸을 합쳐놓은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테라스죠. 테라스가 대박이죠. 아, 저는 이거에 반했어요. 야, 테라스가 단독 와. 테라스예요. 3층 우리 집 위에 있는 테라스고요. 지금 여기 다 이렇게 이제 DP를 해놨는데 싱크대. 야,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다, 진짜. 그쵸. 지금 바베큐 그릴까지 지금 완벽하게. 보이세요? 대박. 이거 얼마 안 해. 이렇게 해도 막 200 정도밖에 안 한대요. 공사 다 해도. 200도 안 할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여기 수전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빌트인으로 마련해 놓으시고요. 와, 지금 테이블 진짜. 위에 이것도 이거는 하나, 주시는 거 아니죠? 이것도 옵션은 아니에요. 더 예쁘고 좋은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너무 나무가 주변에 사방에 있기 때문에 너무 진짜 놀러와서 힐링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아, 살고 싶네요. 공간도 진짜 좋고 아래 이제 나무 데크는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명까지 지금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아, 살고 싶습니다. 여기 얼마 안 해요. 8억대? 부천 펜트하우스랑 가격 똑같아요.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보여드렸는데요. 총 17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무려 주차장에 벙커 주차장이 2대가 주차 가능하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가족 공간으로 너무너무 알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이 딱 보면은 누가 봐도 10억이 넘을 것 같잖아요.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8억 초반부터 8억 후반까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집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자였고요. 감사합니다.